낡고 비좁아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주던 경부 고속철도 지하차도 정비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호남선을 지나는 낡고 위험한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우진 기자입니다. 경부고속철 철로변 정비 사업을 거친 삼성 지하차도가 말끔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시원한 소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부고속철의 12개 지하차도 개량 사업은 완료 단계지만 호남선 지하차도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곳 매천 지하차도는 여전히 폭이 4m로 비좁아 양방 통행이 안돼늘 먼저 가려는 차들로 전쟁입니다. 출근 시간에는 수십 대가 빽빽이 몰려 주차장이나 다름없어 인근 학교 학생들은 매일 아침 차들과 뒤엉킨 아슬아슬한 등굣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차들이랑 비행차 가는데 통로가 좀 좁아가지고 위험하고 힘들 것 같아가지고 지각도 돼가지고 통로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3.3m 높이 대형 소방차는 진입을 못해 큰 불에도 골목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군용 펌프차를 이용해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회 도로가 있지만 골목길이기 때문에 주차된 차량에 의해서 빠른 출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호남선 철로변 지하차도의 안전 확보와 환경 정비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천 지하차도를 높이 4m, 너비 13m로 넓히는 시범 사업이 첫 단추로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사업 추진이 가장 시급한 대신 중국교 진입로, 가도교 개량 사업부터 시작해서 전체 7개소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경부선에 이어 호남선 철로변 정비 사업이 본격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TJB 최효진입니다.